2만 원? 너무 귀여워. 다 맞출 수 있어요 이거. 누구시죠? 저? 아, 이 멤버 누구일까요? 누구세요? 미키마우스를 되게 좋아하시는구나. 근데 뭐, 왜 고민하죠? 멤버 한 명밖에 안 남았는데. 그쵸? 실윤이밖에 안 남았는데. 클레버. 안녕! 클레버 TV의 나의 지은, 소미,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쌤입니다. 자, 유쌤이 좀 삑사리는데. 자, 여러분들, 자, 오늘 우리 비타민 친구들 할 게임은요. 여러분들 서로의 친밀도를 오늘 한번 알아볼 예정인데. 여러분들은 서로가 친하다고 생각. 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시윤이 할머님의 성함은? 아, 모르나요? 그럼 시윤이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채민이 이빨 빠진 날짜는 시간까지 정확하게 얘기해주세요. 네? 안 친하네요. 이렇게 안 친할 수가 있나요? 지금 채민이 살짝 실망한 듯이 보고 있어요. 오빠! 아, 오빠래. 언니! 자, 그러면 채민이, 자, 사랑이가 자몽이를 처음 데려온 날은? 2010 어? 지금 사랑이 땀나요. 우리 거울 한번 찍는 날. 맞아. 그 날짜는요? 그럼 자몽의 고향은요? 네. 뭔 소리야? 자, 여러분들. 아, 지금까지 농담이었고요. 우리가 오늘 한번 더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 좋아요. 네, 서로의 과거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 공개를 해서 서로 맞춰보는 시간인데. 어떻게 맞춰요, 그걸? 자, 신생아 사진 보고 서로를 맞춰보기입니다. 저도 잘 몰라요. 네? 저도 저를 잘 모르는데. 오늘 한번 우리 신생아 때 사진으로 한번 멤버들이 누군지 맞춰볼 거예요. 네. 좋아요. 가장 많이 틀린 멤버는 오늘 벌칙이 있습니다. 자, 가장 많이 틀린 멤버는 가장 많이 맞춘 멤버 방 청소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집에 가서요? 네. 내가 언니 집 가게 되면 언니가 내 집. 저희 둘이 제일 멀어요. 네. 사이래. 사이도 멀어요. 내가 걸리면 나 좀 많이 어지럽혀야겠다. 네, 마음껏 그냥 마음대로 과자를 그냥 바닥에다 뿌려서 드세요. 음료수도 그냥 뿌려서 드세요, 알겠죠? 나는 네. 과자 올라오는 거지, 이렇게? 다 그렇게 합니다, 알겠죠? 진짜 잘 맞춰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자 시작하도록 할게요. 뿅! 뿅! 자, 사랑이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너무 무서운데요? 진짜. 넘겨주세요. 자, 첫 번째. 자, 이 멤버 누구일까요? 누구세요? 누구일까요? 이제 답해주실 수 있어요? 사진과 대화하고 누구세요? 자, 아, 누구죠? 누구세요? 진짜 제발 답 좀 해주세요. 자, 시간 여러분들 5초 드립니다. 1초. 에? 2초? 3초? 네, 누구죠? 써보세요. 진짜 누구죠, 이분? 호쌤인가? 누군지 모르겠네요. 네, 자, 다음 넘겨주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자, 이 멤버 누굴까요? 볼살이 되게 통통하네요. 네, 사진 좀 노랗게 나왔어요. 예, 미키마우스를 좋아하나봐요. 누구시죠?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거. 자, 그냥 씁니다. 자, 5, 4, 3, 2. 그 다음 누구죠? 누구세요? 아, 뭔가 사랑이 자꾸 사진이랑 대화를 하는 버릇이 있네요. 누구세요? 누구시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되게 컬러풀하시고 이분은 네. 되게 까치머리를 좋아하시고 까치머리를 좋아하신다고요? 네, 여기 머리가 좀 삐죽삐죽 서 있고요. 피부가 되게 좋고 볼이 빵빵해요. 입맛 따시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랑이는 끝났고요. 자, 다음 멤버, 자, 시윤이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뿅! 아, 우리 시윤이! 아, 떨린다, 문제 이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넘겨주세요! 자, 이 멤버는 누구일까요? 누구세요? 진짜! 아니, 모두가 똑같은 반응이네요, 지금. 이 멤버 누구일까요? 누군지 하나도 모르겠는데요? 당황했어요. 진짜 당황했어요. 모르겠죠? 네. 아까 그렇게 친하다고 했는데 심각한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 멤버 누굴까요? 아 누구지? 자, 바로 정답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펜이 있거든요. 자, 이 멤버 이름은 이 멤버 누굴까요? 모르겠는데? 자, 그다음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이 멤버 누구죠? 네, 지금 정지하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지하면 아니에요. 이게 진짜 누구지? 채민인가? 헷갈리죠? 네. 헷갈립니다. 미키마우스? 채민인가? 자, 그 다음 멤버 보여주세요. 자, 이 멤버는 누구죠? 누구시죠? 왜 다 똑같이 생긴 것 같죠? 자, 누구시죠? 이분, 남사 한 명밖에 없어요. 오, 시윤이가 문제를 엄청 빨리 푸는 편이네요. 자, 시윤이 문제 다 풀었고, 자, 바로 다음 멤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의 나와주세요. 자, 나의 자신 있나요? 당연하죠. 아, 좋습니다. 자, 나의 첫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넘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네. 자, 이 멤버 누구죠? 아까 다 맞출 수 있어요. 맞출 수 있어요. 내가 다 맞추겠어! 들어왔는데 지금 당황했거든요, 지금. 볼살이 장난이 아니군요. 눈썹? 약간 이거 시은이 눈썹인데요? 되게 과학적으로 접근하네. 갈매기 눈썹. 핑크색으로 칠해졌어. 자, 정답은요? 뚫어져라 봅니다. 아이 컨택. 시은이 할게요. 아, 네. 여기다 적으면 되나요? 네, 정답에 정답하게 적으시면 됩니다. 자, 이 명은 누구죠? 너무 귀엽게 생겼다! 근데 누구야? 우와, 눈썹 색깔이 되게 신기하다. 나이가 주로 눈썹을 많이 보는군요. 아니, 눈썹이 약간 황금빛이에요. 나이가 눈썹을 많이, 사람들한테 눈썹만 잘 보나 봐요. 귀가 큰 멤버? 귀가 큰 멤버. 그거 채민인데? 아닌가? 누굴까요? 귀가 큰 멤버 누구죠? 사랑이 할게요. 눈썹이 저... 사랑이야. 자, 그다음 넘길게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채민이다. 이거는 100번 채민이다. 안녕? 이마가?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게 생겼어! 감출 수 없나요, 이마는? 이마가 누가 봐도 채민이에요. 이마 보고 그냥 바로 알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나의 문제. 잘 맞춘 거 맞나요? 다 맞출 수 있어요, 이거. 자, 언니들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 있나요, 채민이?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나요? 네. 왜죠? 틀릴 것 같아. 아닙니다. 재밌다. 자신 갖고 한번 풀어보자. 자, 첫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자, 이 멤버는 누굴까요? 누굴까? 정지하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지하면 아니에요. 나연이인 것 같아요. 적습니다, 그러면. 자. 네, 자, 이 멤버 누굴까요? 이거 사랑이 사랑이 언니요. 확실한가요? 네. 알겠어요. 보면 아나요? 네. 알겠습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닐 수도 있겠는데. 네. 아닐 수도 있겠는데. 누구죠? 미키마우스를 되게 좋아하시는구나. 근데 왜 고민하죠? 멤버 한 명밖에 안 남았는데. 그쵸. 시윤이밖에 안 남았는데. 자! 시윤이 맞나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채민이도 여러분들 문제가 끝났어요.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채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뿅! 뿅! 자, 우리 사랑이! 우리 사랑이부터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이. 자, 1번 문제. 시윤이! 정답! 들어갈게요. 나의 정답! 와! 근데 나의 사진은 약간 70년도에 찍었나 봐요. 네? 색이 왜 이렇게 바랬는지 모르겠는데. 네,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채민이 정답입니다. 와, 사랑이는 100점입니다. 와! 사랑이 빨리 집에 가서 방 어디로 피고 계실래요? 가자. 자, 시윤이 갈게요. 자, 시윤이, 자, 사랑이 정답 맞습니까? 네. 꿈이 아니에요? 자, 사랑이 정답이고요. 자, 그다음 갈게요. 자, 이거 채민인가요? 자, 지금 아까 사이가 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언니가 내 사이가 멀다 그랬지 제가 사이 멀다. 거기다 복수 아닌가요 지금? 네. 나연이. 아까 시원이 볼 통통하다면서 나연이를 얘기했거든요. 나의 언니. 나의 이 글씨에 살짝 분노가 좀 느껴지거든요. 약간. 나의 언니. 이렇게 해서. 네, 그래서 자, 시원이는
두 문제 틀렸습니다. 한 문제 네. 맞췄죠? 네. 자, 라인을 가만히 가보겠습니다. 라인. 네. 오, 라인은 시윤이 맞췄습니다. 아, 둘 사이 좀 가까워지나요? 아, 좋네요. 네. 난 너 맞췄는데. 자, 하트까지 넣어줬어요. 사이 뭘 닿았는데. 자, 갑니다. 그 다음, 자, 사랑해. 맞습니다. 하트 아, 자, 그 다음, 나애가 빵 터졌죠? 이마보고 빵 터졌죠? 채민이 맞았죠? 자, 이마보고 빵 터졌습니다. 자, 채민이 맞았습니다. 진짜 빼봐. 누가 봐도 채민이거든요. 어. 자, 채민이. 나, 나 다 터졌어. 채민이. 자!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자, 근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사진 보고 잘, 선생님도 처음에 잘 모르겠어요. 자, 자, 두 번째. 맞지, 언니? 아, 맞았고요. 맞아. 자, 마지막. 마지막 친구야. 자. 미안해. 언니, 둘이. 싸움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1등은 이렇게. 사랑이랑 나애가 1등이고요. 자, 꼴찌는 누구죠? 저희 둘이 동점. 꼴찌도 동점인가요 지금? 네. 아, 이렇게 되면 자 그렇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채민이가 나연의 언니네 집으로 가서 청소를 하고요. 오늘 어질러 보여. 아니 자. 제가 나연이 집 가면 안 돼요? 왜요? 뭔가 더러워지는 거. 아 뭐라고? 아, 아 잠깐만요. 사랑이 맞아. 아 우리 아, 다음 방송은 여러분들 아, 우리 벌칙 방송 가도록. 그러면 벌칙 영상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뭐 해야 되죠? 구독과 좋아요 끙끙 누르세요. 그러면 안녕! 클레버 멤버가 되는 방법이나 아카데미 등록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에서 클레버TV를 검색해 주세요!